당량 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혁이 저자이고요. 1500년대입니다. 당량 법주, 작 당량 법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대들보 아래 항아리를 놓았기 때문에 당량이라 한다 해서 어떤 유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조리법 이술 1. 3월 3일에 기장살 3말 3대를 두번 쪄서 뜸을 들여 술 및 밥을 짓고 펼쳐서 아주 차게 식힌다. 2. 물 3말 3대 마른 누룩 3말 3대 1의 술 및 밥을 함께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1차 1. 3월 6일에 기장살 6마를 두 번 쪄서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2차 1. 3월 9일에 다시 기장살 9마를 쪄서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는다. 2. 그 다음부터는 쌀의 양에 상관없이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임의대로 넣는다. 만약 술 한 섬을 덜어내면 다시 술 밑밥 한 섬을 더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